벽 돌리기는 내가 알잖아. 벽 돌리기는 그냥 기술의 조합 아닙니까? 근데 벽강을 뭘로 하냐? 네, 뭐 이걸로 한다. 이걸로 한다 칩시다. 내가 볼 때 딱 떠오른 게 이건데. 그 다음에 빠마리 안 되네. 야, 빠마리 안 되네. 빠마리 될 줄 알았는데. 아니면 빠마리가 타점이 높네. 살피. 그러면 안 되네. 아, 이거 존나 좋은데, 이거. 어, 이거 어떻습니까? 아, 근데 어렵다. 뭔가 때리고 하면 되는데. 아, 맞네. 이러면 되겠네. 떠올랐다. 어, 그냥 콤보 쓰면 되잖아. 아, 이거 하면 되겠네. 맞다. 왜 힘들게 할라 했네. 그거 좀 되잖아.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뭐 좀 센 벽감 없네? 이거 좀 약해 보이는데. 뭔가 딱딱 벽감 없나? 아니, 근데. 이거 뭐 괜찮지 않나? 이 사람 욕심이 강한데? 이게 띄워갖고 이거 안 되죠? 아, 근데 이거 빠마리 안 되나? 이거 빠마리. 아, 이거 존나 셀 것 같은데. 타점이 너무 높네. 근데 이걸로는 만족 못합니까? 50개로. 어. 이걸로 만족 안 돼? 사람 욕심이 크네. 아니면 이건 어때요? 야, 두 번 들어가야 돼. 야, 이건 괜찮은데. 자, 그러면 이건 어때? 이러면 되겠네. 어, 존나 멀리 날아가네. 들어가고 더블 오프 들어가지 않나? 어, 안 들어가네. 에마제기 벽 뚫리기 맞다. 야, 내 코마 자체를 모른다 했잖아. 이 장난하나, 진짜. 하는 거 아니고요. 아, 기술을 모르잖아. 어, 아니, 구콤도 모르는 사람이 이 정도 알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왠지 흥분하게 만들어갖고 좀 코마 연구하게 만들어. 이게 약간 도발 같은데. 아니, 기술도 모르는데 이 정도 하면 괜찮은 거 아이가? 기술을 몰라서 모르지. 내가 아는 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조합이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기술 자체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 너무 약하긴 약하다. 어. 이게 보면 여러분 존나 많이 때리잖아. 나도 78이 나올 줄은 몰랐어. 씨발, 이러면 그 누구냐, 엘리자보다 약한데. 어. 존나 약하긴 약하다. 이게 첫 타가 너무 약해. 근데 어, 이거 말고 뭔가 다른 거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 말고 근데 빠마리가 제일 낫는데. 아, 이거 빠마리 안 되나, 이거. 타점이 존나 높네. 어, RK 빠마리 안 되나? 안 되네. 이거 콤보에서 되는 것 같은데. 어, 이거 타점이 존나 높구나. 잠깐, 이거 스쿨이 안 되나?
근데 아니 솔직히 아무것도 몰 봐봐 여러분 인정해 봐봐 우리 홍홍님은 이 벽 돌리기를 알고 있었어 봐봐 자신도 연구를 한 거지 맞죠 이게 구콤이라는 거야 근데 에마제는 벽 돌리기 진짜 전혀 몰랐어요 근데 쿠마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1분 만에 내가 이걸 생각해서 솔직히 그거 벽 돌리기 마스터 인정 아닙니까 여러분은 몇 개월 어? 몇 달을 해갖고 이걸 만들었는데 에마제는 딱 1분 만에 어 이거 하면 되겠네요 이 정도면 벽 돌리기 마스터 아닙니까? 어? 봐봐 그냥 어 예를 들어 알리사 9콤이 있어 근데 나 알리사 못해 아 알리사 콤보 한번 만들어 볼게요 1분 만에 9콤을 썼어 그럼 잘하는 거 아이가? 이거 인정 아닙니까 솔직히 어 여러분이 몇 주 몇 개월 만든 건 난 1분 만에 만들었는데 어 이거 하면 되겠다고 그것도 바로 생각이 났는데 좋은 거 나오면 있어봐 씨발 있어봐 이게 많이 때린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 근데 기술은 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가 있을까 더블 오퍼도 이게 약해 벽으로 날릴 때 곰살문으로 날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맞다 이거 스크류 되나? 이 스크류 되나? 이 스크류인가? 이거 스크류 되면 대박인데 30인데 존나 센데 이거 진짜 스크류 되면 어 50개 더 받을 수 있다 내가 볼 때 이거 때리고 스크류 때리고 곰살문 80 넘게 나오면 인정입니까? 85 아 인정입니까? 솔직히 인정해라 인정 엠마제 곰돌이 5분 했다 기술도 몰라 인정입니까 솔직히 85 아까 만든 9콤이 78이었어 5분 만에 85 만들어서 이거 50개 인정 아닙니까? 더더 일단 쏘고 얘기해라 이씨 아 죄송합니다 화난 거 아니고 아 이 사람이 더 아 뭘 그래봐라 더 내가 볼 때 이거 들어갈 것 같아 이게 어렵네 근데 내가 볼 때 따라 못할 걸 이게 존나 어려워 근데 존나 세네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타 스크류가 좋거든 홍이홍홍님 왕뚜껑 한개 감사합니다 야 왜 20 따줄게요 카지 하나 다 샀는데 근데 이게 아 이거 아니지 스크류 존나 세요 32 내가 볼 때 90까지 나오겠다 아 이걸 잘해야 돼 아 이거 하면 90 나올 것 같은데 땅땅땅땅 얼음나 90까지 나올 것 같은데 하안한 거예요 좀 여러분 센 기술 없어요? 87 90이 안 나오네 77 RK 들어가지 않나? 아 이거 안 들어갑니까? 뭐 좋은 기술을 생각해봐 빨리
나 기술은 잘 몰라. 이게 아 이거 안 들어가네. 뭔가 좀 더 때리고 이게 이거는 별론 것 같아. 이건 너무 데미지가 약해하고 타수만 존나 쳐먹을 뿐이지. 뭔가 세게 빵 보낼 거 없나? 더블 어퍼도 너무 약한데. 어? 이거? 잠깐만 이걸 못 맞아. 34 35 아 이 더블 어퍼가 35. 오 잠깐만 그럼 이게 이러면 80 나올 것 같은데. 어? 뭐야?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83!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그나마 봐봐요 이게 그나마 난이도에 비해서 괜찮네. 이 난이도에 비해 괜찮네. 아 우리 닥터손님 어서오세요. 닥터손님 어서오세요. 엘리자 못했습니다. 맞아 거짓말 안하겠습니다. 닥터손님이 더 있었으면 계셨으면 더 할라 했는데 안 계셔갖고 안타깝네요. 자 홍호님 이거는 안 괜찮습니까? 뭐야 아이씨 근데 뭐가 세지? 이게 더 세지 34 비슷하네. 아 근데 이거 빨리 행신은 빨리 해야 되네. 83이었지? 그 다음에 팍찹찹이 스쿠르 다음에 들어갑니까? 아 올해 타바스 탁한님 어서오세요. 아이 그 각도가 잘 안나오네. 행신함 치고 왔다. 안된다 안돼. 내가 볼 때는 난이도에 비하면 각도에 비하면 동살물이 제일 낫긴 해. 이게 제일 낫긴 해. 이게 안전성이 존나 높아요. 이거 하세요. 이게 딱이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웅상문이 이거 뭐 웅상문 맞나? 아무튼 이거 이게 좋은 게 3타가 빨리 끝나서 3타가 딱 벽간이 되지 않는 이상 벽콤이 무조건 들어가. 진짜 좋은 기술이야. 무조건 들어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들어가. 맞죠? 이게 진짜 좋은 기술이야. 이거 땅땅땅 저걸로 하세요. 요것도 이렇게 해도 무조건 들어가. 맞죠? 존나 좋은, 이 기술이 존나 좋은 거야. 벽 돌리기 할 때. 이런 기술이 진짜 벽 돌리기 할 때. 근데 어렵다, 내가 볼 때. 따라 못할 거야. 진짜 좋아, 이거. 이런데도 이 난이도 들어가자. 근데 아까 이거 구콤이랑 별 차이 없다. 근데 이거보다 세네. 이것보다 세네. 아 이게 어렵다. 근데 내가 볼 때 따라하지 못할 것 같아 진짜. 나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좋은 점이 하나가 저거 3단 길이가 진짜 좋은 기술이라서. 봐봐 자 알려드릴게요. 25개 맞아받은거 자 이것까지는 때리잖아요. 탱을 한번 치고 바로 하면 돼. 여기서 반시계를 한번 돌고 하면 돼. 아시겠죠? 그냥 바로 쓰면
그냥 바로 쓰면 벽강 벽팅대. 여기서 그냥 바로 쓰면 내가 딱 알려드릴게요. 와, 봄이 좋네. 아, 이거 존나 빨리 써야 되네. 내가 볼 때 나 말고는 실전에서 안 될 것 같다, 이거. 연습해보세요. 이렇게 빨리 쓰고, 바로 하면 벽강이 안 돼요. 오케이, 저럴 때 이제 더 안전하게 하려면, 약간 반식이 탁 치고, 그냥 무조건 100%야. 아시겠습니까? 나쁘지 않은데, 콤보. 근데 내가 볼 때 이거 실전에서 안 돼. 왜냐면 실전에서는, 이걸 이렇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되거든. 일단 이 정도면 25개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건 실전 콤보가 아니야. 이건 황금의 각이 맞춰져 있어야 돼. 그래야만 가능해. 나중에 한번 좋은 거 만들어드릴게요.